회장님께서 그렇게까지 물으시는 걸 보면 기억을 찾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숨기는 거 무의미한 일이니까요. 당신이 이럴 때마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 당신은 내가 기억 찾는 걸 원치 않는다는 생각,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막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어. 당신은 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난 그렇게 못해. 나에 대한 것들 당신이 감추고 있었던 걸 생각하면, 여보, 내가 알게 된 사실 말고도 당신 나한테 감추고 있는 또 다른 사실들이 있겠지. 당신 왜 이래요? 내가 다시 집에 들어온 건 우리 문제 때문에 회사에 영향 미치기 싫어서요. 나 이렇게 당신 보는 거 많이 힘들어. 여보세요? 애들 결혼 문제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회장님께서 애들 결혼 반대하신다고 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결혼을 반대하다니? 아, 저, 어머니, 저기 자세한 얘기 내일 뵙고 하는 걸로 하죠. 예, 그럼 네, 거기서 뵐게요. 네. 아니, 아가씨 아버지가 우리 진우 결혼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뭐냐니까? 회장님이 진우 결혼을 반대하더니 왜요? 나도 잘 몰라. 진우가 그러네. 요즘 진우 얼굴빛도 안 좋고 왜 그러나 싶었는데. 예, 무슨 문제가 있기는 있는 건가 보네. 응? 그날 상견례 자리에도 안 나오셨고, 아무리 바빠도 큰딸 상견례에 아버지 자리가 안 나온다는 게 그 예산 일은 아니지 싶더라고. 아니, 그건 저기 일이 바빠서 그랬던 거예요. 내가 진우한테 좀 물어봐야겠다. 아유, 그냥 계세요. 진우 속상할 텐데 형님이 아가씨 엄마 만나신다 그러니까 기다려봐요, 어머니. 아니, 애들 둘이 그렇게 좋다는데. 아우, 이게 또 참 무슨 일인지. 아휴. 네. 지난밤에 시윤이 회사에 갔을 때 회장님 만났을 때도 지금 결혼 얘기 나왔는데 그땐 별다른 의사 없으셨는데. 그랬어? 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형님. 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쪽에서 바라던 결혼인데 설마 잘못되게 하겠어요? 회장님이 진우 좋게 보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거지?
어, 어서 와. 앉지. 한 PD 아직 출근 전이라고? 예. 아, 요즘 한 PD한테 무슨 일 있나? 아, 저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외부에 일이 좀 있습니다. 한 PD하고 많이 가까운가? 어, 한 PD 진지하게 생각하고 만나는가 궁금해서. 내가 이런 거 묻는 게 좀 이상하지? 아닙니다. 회장님 수현 씨 특별히 아끼시니까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수현 씨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현 씨한테 결혼 얘기까지 못했고요. 한 PD가 겉으로는 좀 강해 보여도 마음은 여리고 또 옆에서 민 PD가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집안 어른들도 한 PD 알고 계시나? 전에 인사드렸는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 어, 그래. 바쁠 텐데 나가봐. 예. 어, 나잖아. 우리 다음 주에 방학이라 오늘부터 오전 수업만 해, 언니. 수업 끝나고 나 언니한테 놀러 갈 건데. 저기 나정아, 오늘은 수업 정신다. 회사 앞에 가서 전화할게. 나정아. 오늘은 기분 괜찮은 거예요? 경현 씨한테 괜히 화내고 그래서 미안해요. 나한테는 어떻게 해도 괜찮은데요. 회장님은 그때 수현 씨 로비에서 보고 걱정 많이 하셨나 봐요. 회장님이 경현 씨한테 뭐라고 해요? 글쎄, 수현 씨한테 잘해주라고요. 나정이 아빠, 기억이 돌아온 건가요? 말씀해 주세요. 나정이 아빠 기억 돌아온 거죠?